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잘 나가던 엔비디아와 애플이 계속해서 주춤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가 이번 주 마켓 시그널에서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의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엔비디아 8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또 새로운 시장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포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새 마녀의 날을 맞아 거래량이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계속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는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0.04% 강세로 마감을 했죠. 지금 엔비디아가 주춤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하방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금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시가총액 대형주들부터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92%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은 1%대 그리고 엔비디아는 3%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탑3의 시가총액 순위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애플이 2위,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시금 3위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반도체주 대체로 그렇게 강한 상승세 없었습니다. 브로드컴도 지난주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4%대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AMD도 0.34%, 퀄컴은 1%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대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계속해서 보시면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 1.4% 강세였고요. 메타는 1%대 하락세, 그리고 아마존과 테슬라는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한번 집중해보면 좋았을 법한 게 바로 이 금융주가 되겠습니다.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티그룹이 제출한 대형은행 비상자구책에 대한 규제당국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연준이 8개의 대형은행의 비상자구책을 검토했는데 시티의 자구책에 대해서 지금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시티, 여기 C로 표시된 티커명이 되겠는데요. 시티의 그룹의 주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다른 대형 은행주도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다른 은행들의 자구책에서는 큰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평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장의 특징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사렙타 테라퓨틱스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한 기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테라퓨틱스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 식품의약청 FDA가 엘리비디스 확대 사용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30% 폭등세를 나타냈는데요. 듀센 근위 영양증 유전자 치료제가 엘리비디스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4세, 5세의 특정 그룹에게만 적용 가능했던 이 치료제가 이번에 확대 사용 승인이 되면서 듀센 근위축증 환자 약 80%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30% 폭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금요일장의 특징주 허츠 글로벌이 되겠습니다. 허츠는 해외여행을 가셨다면 렌터카 한 번쯤 다들 빌려보셨죠? 글로벌 렌터카 업체가 되겠는데요. 기존에 차량 교체를 위해서 채권 발행한 7억 달러 규모에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발행 규모를 1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16% 가까이 뛰어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나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역시나 15%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내년 6월 30일 정도로 종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장에서는 또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종목에 주목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멈춰서고 있는 가운데 버은스타인은 아웃퍼폼 투자 의견 유지하면서
하면서 오히려 목표 주가를 24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AI 지각생이 아닌 리더가 될 것이라는 그런 코멘트를 달았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TD코엔, 마이크로 스트레치지에 대해서 매수 투자 의견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1,88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최근에 약 12,000개 추가 매수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우회 투자처로 긍정적이다라는 코멘트 달았습니다. 나이키, 오펜하이머가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 120달러로 올렸습니다. 최근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었죠.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제는 매력적인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사이버 보안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DA 데이비드슨이 탑 아이디어라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냈는데요. 매수를 추천하고 목표 주가는 380달러라면서 이날 처음으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이버 보안 회사들과는 다르게 세계의 가상 방화벽을 구축했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들인데요. 애플은 금요일장에서 하락을 했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나이키, 팔로알토 모두 금요일장에서 올랐다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서 이번 주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장 유가와 금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값 지난주 여름철 수요 기대감에 꽤 많이 올라왔었죠. 금요일장에서는 소폭 하락한 모양새였습니다. 0.7%가량 하락하면서 배럴당 그래도 80달러대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국제금값 보시면 1.6%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강달러 현상에다가 국채금리까지 조금 소폭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까 금값은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잘 준비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정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각종 지수들이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고요. 전미 경제활동지수, 뭐 주택가격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많은 지수들이 있는 만큼 시장이 이 지수 하나하나에 좀 웃고 울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날 지금 엔비디아 연례 주주총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주주총회 관련해서 또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 좀 더 중요한 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요일에는 주간 수러권 청구 건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세가 조금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에 대해서 연준이 주목을 하고 있죠. 노동시장 동향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주간 수러권 청구 건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같은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1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차 TV 토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누가 조금 더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또 주식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빅데이가 되겠는데요. 지금 5월 개인소비지출 PC 가격지수가 공개됩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가 바로 이 PC 가격 지수죠. 28일을 기점으로 또 주식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뉴욕 증시 정리를 해봤습니다.